자, 일단 이 글의 첫 번째 부분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자, much less active니까 덜 활동적이 된다면, 그죠? 그런가 동시에 이 뒤에 쓰는 것은, 이거는 현재 분사죠. 너라는 사람이 지금 쓰이는, 앞에 여기는 you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가 동시에 현재 분사로 뭐 하는 거? 많은 시간을 혼자 쓴다면, 쓰면서, 덜 활동적이 된다면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focus on 무엇에 집중한 채죠? 무엇에 집중한 채? Feeling depressed니까 우울해짐에 느끼는 데 집중되어 있는 채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이 글에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이제 주제가 있다 뭔고를 얘기해 주겠지만 앞에 부분에 바로 이런 거죠. depressed 됐다거나 덜 active 한다거나 또는 혼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두 번째 문장. 뭐 해봐라. Think about activities.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나 행동들에 대하여 생각해봐라. 어떤 활동들이나 생각들이냐? 바로, engage your attention 이라는 첫 번째입니다. engage란 단어가 원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 나온 engage 뭔가를 사로잡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는 어떤 그러한 activities. 이때 지금 관계대명사 보다시피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activities가 무엇으로 선행사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수가 아니고 복수 동사를 쓴 겁니다. 당신의 관심을 잡는 활동들. And 그리고 두 번째 나온 that도 역시 선행사는 바로 이 activities입니다. 자, 또 어떠한 활동들 바로 require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핵심이죠. 바로 아주 moderate라는 것은 뜻이 뭘까? moderate는 적절한 알맞은 적절한 레벨 수준의 concentration 어떤 집중과 그 다음에 노력을 요하는 지금 여기 부분은요 빈칸 문제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이 글의 해결책입니다. 이 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우울하거나 많은 거 활동적이지 안 됐을 때, 뭐 해라? 당신의 집중력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에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집중력과, 그 다음에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생각해봐라. 이게 이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빈칸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항상 이걸 생각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 moderate란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 거, 적절한 수준의 무엇이 필요하다,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예가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뭡니까? driving이라는 것은 어쩌면 probably not ideal. 아주 이상적인 최적의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자, 여기에 하나 문법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배운 문법 중에 이거 기억나죠? so that 구문이라고 있습니다.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 자리가 so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체계처럼 such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뜻인데. 뜻은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자, 뭐뭐하다. 하다라는 뜻으로. 근데 어떤 경우에 so를 쓰고 어떤 경우에 such를 쓰느냐? so는요, 그냥 그뒤 바로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을 때. 그런데 such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맨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search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so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자,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자, 여기도 역시 똑같은 that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바로 여기 문장. 왜냐하면, 자, search가 나왔죠, 이게? 그것은요, 매우 뒤에 명사가 쭉 나올 겁니다. 바로 어떤 명사? 자, sequence입니다.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시퀀스는 연속이란 말이죠. 무엇의 연속? 오토매틱, 자동적인 행동의 연속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가? 운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동적인 어떤 행동적 뭔가 계속 연속 일련의 것이라는 것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행동을 말하죠. 자동 운전이라는 건. 그닥 관심을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야 악셀레터에 발만 대고 있으면 나가는 거고 브레이크에 밟으면 멈추는 거고 사실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엔 이 대신 나오면 그 결과. 그것은요, 시폰스 책에 나왔죠? 뭡니까? 빨아들이다. 어? 시폰. 뭐를요? 오직 적은 수의, 적은 amount, 양일 겁니다. 미안합니다. 안 봤어요. 적은 양의 관심만, attention, 집중만 빨아들일 것이다. 별로 집중 많이 할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드라이빙은 우울할 탈 것으로 안 맞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왜 아까 아이디어란 말이 왜 나왔느냐? 이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는 뭔가 적절한 집중력을 요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운전은 사실 그런 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예로 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something like 이때 뭐와 같은 뭔가 strenuous랑 뭔가 강한입니다. 또는 힘든. 이 단어도 우리가 뭐 hard란 단어랑 바꿔줄 수 있는 얼마나 나올 수 있겠죠? 뭔가 힘든 aerobic한 exercise 운동, 조금 뭔가라 조금 힘든 그런 운동 같은 게 있죠? 유산소 운동. aerobic 우리는 뭐그 아줌마들이 하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유산소 운동은 aerobic이랍니다. aerobic exercise와 같은 그 어떤 것은 자 결국 뭐다? much more,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것은 captures, 잡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더 많은 집중력을.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무엇과 비교했을 때? 드라이빙과 비교했을 때 방금 말했던 뭔가 좀 힘이 드는 유산소 운동은 더 많은 집중력을 뺐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가 그러나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여기 부분은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표시해놨는데, 여기 사실 좀 길어서 약간 망설이겠는데, 이건 핑크 문제도 가능, 핑크 아니고 문장 넣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게 바뀌어버렸잖아요, 내용이.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뭘 넣을 수 있어요? 순서도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나, 너는요, would not want to choose. 선택하기 원치 않을 겁니다. 어떤 거? 자, 여기 exceeding이란 말도 밑줄 하시고 지나치게란 말이죠. exceedingly. 지나치게 뭐합니까? complex. 첫 번째, 복잡하고 또 demanding이란 단어 뭡니까? 뭔가를 요구하는 뭔가를 굉장히 뭔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태스크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않을지 모른다. 그죠? such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예로 올바르지 않는 예로 수학시험 준비를 하는 거 미쳤어요? 그걸 우울하다고 누가 합니까? 미안해 나는 안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라스트 퍼슨입니다. 절대 하지 않을 마지막 이 세상 망할 때 마지막에 할게 그걸 겁니다. 나는 자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욕먹나? 자 왜냐하면 어떤 difficulties 자 여기 부분은 문법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자 any difficulties가 여기에 문장의 주어이겠지만 선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you라는 뒤에 문장의 주어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가 하고 다 보여줄게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는지가 안 들어가 있죠. 뒤에 보시면 doing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difficulties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하나의 우리가 수고가 있는데, have, 여기 나와 있는 거 difficulties. 다음에, 아이고, 뒤에 ing를 적으면, 이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다라는 수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have difficulties 뒤에 ing가 들어갑니다. 이 ing 부분이 이 문법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잠깐 시간 좀 적고 갑니다. 자, 그래서 왜 여기가 뒤에가 이그 doing이 들어가느냐? 방금 했던 것 말이죠. 자, 해석해 보면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들이죠. 어떤 어려움들 당신이 하는 데 갖는 어려움들입니다. 아까 have difficulty ing잖아요. 그 difficulty가 지금 선행사 앞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거야. 자, 그러면 아직
자, 전체로 땄을 때는 because 뒤에 여기가 선행사이자 문장의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바로 여기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우리가 이 위치부터, 아, 다른 색깔. 여기 위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difficulties 꾸며준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들인데 당신이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such a task.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뭐할수 있기 때문이다. reinforce란 단어 아셔야 됩니다. 강화시키다면 강화시키다. reinforce. 뭔가를 반대말은 우리 책에는 weaken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밑줄에 다음 주 어, 아니 그 내용상 문맥상 어색한 어휘를 골라 나오겠죠. 선생님 밑줄 친 부분은 다 그렇게 반대말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느라는 얘기예요. 시험 때문에 하려면. 자, 부정적인 당연하겠지. 이것도 그다음에 셀프 크리티컬은 뭐야? 자기 비판적인입니다. 자, 부정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그러한 사고. 이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더 우울해진다는 뜻이죠. 방금 뭐 때문에? 앞에 내용을 보면은 너무 수학 문제처럼 이거 힘든 거 풀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하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더 너를 부정적, 문제 풀은 틀렸어. 우울했는데, 우울증 왔는데. 나는 안 돼. 이런 거죠. 더 부정적인 걸 강화시키고 나를 비판하는 그러한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뭐 역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부터 이 내용 이거죠. 그러나부터게. 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자, when you are feeling depressed. 이때는 우울함을 느끼는 이기 때문에 일이 뭣뭣을 받는의 뜻이죠. 우울함을 받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depressing 아니면 depressed입니다. 당신이 우울함을 받음을 느낄 때, 자, mentally, 정신적으로 뭔가를 demanding, 요구하는 그런 일은 may become 결국은 뭘수 있다. overwhelming. 이때는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ing는 주는 겁니다. 그럼 overwhelming은 압도를 아니 그 압도시키는 겁니다. overwhelmed는 압도를 당하는 거고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데요? 이 task입니다. 이 일이 압도를 당할 순 없죠. 이 일이 결국 너에게 압도함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너한테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뭐할수 있다. 너를 압도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네가 지는 거지. 더 우울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는 네가 디프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일들 너에게 압도함을 준다라는 말을 overwhelm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쓴다는 거.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then you will start. 너는 뭐 하기 시작하다. ruminating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죠.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될 거다. 생각하게 되기 시작할 거다. 무엇에 대하여? 바로 failing the task. 그 수학 문제 틀렸던 거, 풀었는데 망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거고, 그 예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란 것은 나를 망가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I can't even concentrate on 이런 simple math, 이런 작은, 단순한 수학 문제에도 조차 집중 못하니 나는 결국은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이런 취지에서 수학 문제처럼 과도한 집중력이 포함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 자, 따라서 지금 순서 문제 가능하죠. 따라서 또 나옵니다. 어떤 거? 적절하게 뭐야? 아까 인게이지 뭐라고요? 뭔가를 관심을 너의 그 관심을 사로잡는 그러한 행위들이 여기서 이게 또 빈칸 가능하겠죠? 왜? 여기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아마도 가장 좋은 근데 여기서 굳이 디스트랙트란 말을 왜 썼을까? 디스트랙트란 말은요, 뭘까? 디스트랙트란 것은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디스트랙트란 말이. 주의를 방해하는 건데, 여기서 왜이 지금 좋은 우리가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얘네가 방해물이 될까? 그 뒤에까지 보셔야겠죠. 왜? 루미네이션이 뭡니까? 계속해서 우울한 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을 못하게 막는, 방해하는 것으로서 최고다. 그 말이 이걸 방해를 해야지 우울증이 안 오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뭐야, 저걸로.
명령문으로 뭐 해라. Take some time. 시간을 좀 가져라. 뭐 하는데? Discover the positive activities. 아주 긍정적인 그런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시간을 좀 가지세요. 자, 그리고 여기 쓰이는 대선 앞에 있는 activities를 또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겠죠. 어떤 activities예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reducing, 줄이거나 eliminating, 제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요? 당신의 bouts of illumination, illumination 계속 나옵니다. 계속 생각해내는 이런 기간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봐라.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대충 아시겠죠? 주제는요, 우울해질 때는 주의력을 어느 정도 요하고, 당신의 주의력을, 그럼 적정한 수준의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거. 여기서 가장 알맞은 게 뭐였습니까? 뭐, 에어로빅 정도? 아니면 유산소 운동 정도? 안 되는 거. 운전, 드라이빙. 왜? 너무 집중력이 별 필요 없으니까. 또, 수학 문제. 너를 정말 멘탈로, 멘탈이 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거고.